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유용화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 주말인데요. 토요일 날은 10월 15일 날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대행진 집회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김영민 의원이 출연했죠. 정치인들도 아마 참여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인 분명히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욕망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촛불에서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우리가 주장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 프로그램 순서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준비한 코멘트리 뉴스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뉴스클래스, 박상민의 뉴스클래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주간의 여론을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데이터를 갖고 짚어보는 김봉신의 여론 진검 승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을 아마 여론조사를 한 걸 갖고 우리 김봉신 대표가 갖고 나올 텐데요. 여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과연 구체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맞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뭐 대구, 경북 지역 중도층 또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보수층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특히 그 윤석열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기타 감사원 논란 문제 이 문제를 김봉신 대표가 도표와 함께 또 그림과 함께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8시 50분부터는 인기 코너죠. 정치 풍자 토크 임세연과 남태우 남태우와 임세연의 상을 드립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방송 이후에 이 쇼츠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업데이트 시키면 상당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세현 소장의 이 몸개그 아무도 못 따라갈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자주 좀 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임세현 소장이 아 이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개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태우 배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남태우 배우 아주 거침이 없는 분입니다. 남태우 임세연, 임세연 남태우의 상을 드립니다. 오늘 세 사람만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대충 누굴 줄 것인지 예상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번 주게 되면 상을 못 준다고 임세연 수장이 했기, 아니 아웃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아웃됐쯤 해서 다섯 번째 상을 주겠다. 그렇게 지난주 금요일 날 이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상은 없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코멘트 뉴스 먼저 말씀드리죠. 아, 정진석 의원 참 그 경남 운동부입니다. 경남에서의 민생 민주평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심판 경남 운동본부가 발족했는데요. 여기서 어제 제 뒤에 비디오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길기 안에 이 정진석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죽 화가 났으면 이렇게 했을까 싶은데요. 이 우길기를 찢으면서요. 정진석은 의원직을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역사의식 그 어제 이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시민들이 얘기한 부분을 제가 요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역사의식, 민족의식도 없는 정진석은 더러운 입을 다물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반민족, 친일파들이 만든 정당이다. 그리고 친일, 식민사관으로 반민족, 친일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정진석의 망언은 친일 매국노의 망언이다. 이런 요지로 이분들이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죠. 자기의 상관입니까? 보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사과 안 하는 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민족적인 망언, 일본이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러일전쟁과 청일전쟁을 했다. 조선은 썩어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을 침략한 전쟁에 한 것이 없다. 이러한 도대체 상식 이하의 발언을 그리고 반민족적이고 반매국적인 망언을 해놓고서 자기는 뭐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 또 친일파 의심을 받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그건 자기 소신 아니냐 이렇게까지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반민족적인 이런 발언을 하고서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남운동본부에 계신 분들은 더러운 입을 다물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이는 우길기 안에 정진석 의원을 사진을 붙여놓고 그걸 찢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자, 뉴스타파에서 어제 또 김건희 씨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1년 동안에요. 이 두 번 돌렸대요. 두 번 돌려왔고 얼마를 번지 아십니까? 10억 5천만 원을 벌었다고 이 뉴스타파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발표했습니다. 와, 10억 5천만 원. 대단합니다. 1년 동안에. 그럼 수년 동안 만약에 주가 조작을 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대단한 주가 조작범입니다. 이것이 맞다고 하면요. 뭐 검찰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주가 조작했다는 징후와 정황은 자꾸만 나타나고 있는데 증언도 나타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17억을 투자해서요. 김건희 씨는 1년 동안의 수익률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61%입니다. 여러분 주식 해보신 줄 알겠지만 요즘 주식 마이너스죠. 예? 61%의 수익을 올렸다. 대단합니다. 정말. 어디서 이런 재주를 갖고 있나요? 예? 어디서 배웠나요? 참 신기합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이상하다. 점집에서 막 베껴 쓰고 그랬는데 주가 조작 의혹으로 드러나고 있는 주가 조작의 의혹 수법은 어디서 이렇게 배웠는지 참 그 출처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자, 이렇게 해서 뉴스타파에서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익을 분석한 결과 김건희 씨가 수익 최대 30억이라는 추산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검찰에서 한동훈 장관 수사 안 합니까?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자기 부인이래서 사모님이래서 수사 안 하는 건가요? 근데 이 윤석열 정권이 뭐 영원할 줄 아는 모양이죠. 임기는 5년이고 퇴진하라고 국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사 받을 겁니다. 자, 감사원 드디어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20명에 대해서 거의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원이. 근데 그 감사 결과를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사원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려고 하면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감사위원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위원은 추천이 여러 명 돼서 감사원장의 독단적인 전행, 사무총장의 독단적인 전행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감사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다 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걸쳐서 다 임명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감사위원의 의결도 없어요. 그리고 이 최종 감사 결과 자료를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그저께인가는 조선일보에다가 살짝 또 흘리더니 말이죠.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내놓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유병호 사무총장입니다. 그 대통령실에 국정기획수색과 문자를 교환하다가 이 카메라 앵글이 잡힌 사람이죠. 이 사람이 공소장 수준의 보도자료라고 합니다. 아, 검찰 수사하기 전에 미리 다 해준 모양이죠? 서로 짜고 고드리 치는 겁니까? 하여튼 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원장 다 이제 이 20명이 감사원에서 넘겼으니까 검찰 수사를 받을 것 같은데요. 서훈 전 원장은 이미 소환 조사를 받고 있죠. 오늘 아침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에 출연하시는데요.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주말에 수사를 받으시는지. 결국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냐. 이것이 일반적인 정론입니다. 어제 저희들 안변에 안진걸과 변희재의 안변의 시간에 안진걸 소장이 또 변희재 대표가 남은 건 뭐냐. 사정이다. 북한 문제 뭐 전술핵 배치 문제 이런 문제가 다 막히니까요. 결국은 할 수 있는 건 사정이다. 거기엔 바로 문재인과 이재명이 있다. 그걸 갖고서 자신의 지지율 낮은 문제 이런 부분을 갖고서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을 했는데요.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각제 국가 특히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여론조사에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안 만나주고 특히 내각제 국가에서는요.
이 지지율이 3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내각 총사퇴를 합니다. 총리가 바뀌는 거예요. 왜? 그 지지율 갖고 20% 지지율 갖고 국정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진사퇴하는 정치적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각각께서는 20% 지지율이 이렇게 몇 달 동안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통령 국민에게 사과도 없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사에서 드러나죠.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 그냥 강행합니다. 또 어제는 민주평통의 사무총장에 누구를 앉힌지 아십니까? 검찰 출신을 앉혔습니다. 참 민주평통은 민간기구거든요. 특히 북한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곳인데 거기에 검찰 출신, 자신의 검찰 후배를 앉혔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10% 내려가도 뭐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은.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박상민 뉴스클래스 진행하겠습니다. 아, 걱정입니다. 정말 한국은행이 5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이제는 이 시중은행, 특히 변동형, 고정형으로 하신 분들은 조금 나실 텐데요. 변동형으로 주담대라 그러죠. 주택담보대출 하신 분들 7%가 눈앞에 있고요. 이제 8%까지 치고 올라갈 것이다.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냐, 한국은행에서. 그러면은 이 주담대 금리가 더 큰 폭으로 뛰어오를 것이고요. 금리가 8% 되면요. 죽어나는 건 서민들이죠. 월급쟁이들이죠. 왜? 월급은 고정적이지 않습니까? 나가는 건 확 커지는 거죠. 무리해서 주택 사셨던 분들. 무리를 안 했더라도 우리나라 주택을 사는데 어떻게 그 5억, 7억 내고 어떻게 3억 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다 담보대출 했잖아요. 3%. 이것이 변동금리 하신 분들 8%까지 올라가면 이거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5억을 대출한 분들을 보면은 만약에 금리가 8%가 되면은 월 상한액이 기존 상한액에서 156만 원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월급이 156만 원 뛰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또 주택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팔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아니요. 윤석열 정부의 뭡니까? 교통 뭐 주택 문제 이거 뭐 아니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 뭐 대책이 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버티라는 겁니까? 거리에 나앉으라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억을 대출한 분이 월 상환액이 156억만 원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수로 감당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 아니 폰만 잡지 말고 좀 이런 거 좀 고민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보건복지부 야, 지금 뭐.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박상민 뉴스 클래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이 YTN과 MBC 민영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어떻게든 민영화로 삼켜버리려고 하는데요. 이 대재벌에게 주고 대기업에 주고 그러면서 이 대기업과 대재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이가 뭐 했습니까? 종편 만들었잖아요. 황금 채널 줬어요. 예? 조중동한테. 그래서 보수 언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명박입니다. 이제 윤석열은 그나마 있는 공영방송들을 예? 민영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명박 때는 조중동이라는 이 보수 수구 언론한테 방송을 또 하나 주더니 이제는 대기업 대재벌들에게 또 방송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어제 그 언론 노조 사람들하고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죠. 언론의 자유는 민주공화국의 핵심적인 제도다. 그리고 언론 자유의 핵심은 중립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 국회에서 과거에 민주당에서 처음 준비했다가 잘 추진하지 못했죠. 그 비난 많이 받았는데요. 공정방송에 대한, 공영방송에 대한 관련 법들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대안이, 대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간담회 하신 건 잘했지만 이 국회,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관련 법들 통과시켜서 다시는 이 언론을 유린하고 언론은 팔아넘기고 언론은 가진 자들에게 입에다가 주는 이런 행위는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좀 시간이 좀 지났네요. 박상병의 뉴스클래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